여기를 먼저 닦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샴푸도 1차, 2차 세안제가 있다. 아, 그럼 불리는 단계가 있다라는 건가요? 그쵸. 얘도 카샴푸를 하기 전에 때를 한번 먼저 불려주는 단계가 있어요. 저희가 세수할 때 아까 폼클렌징 전에 뭐 쓰신다 하셨죠? 저는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 왜 그거를 한번 더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울 때 이런 찌든 데 같은 게안 벗겨졌잖아요. 얼굴에도 분명 그 화상 찌든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더 불려서 잘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세차 용품도 똑같거든요. 아, 그럼 불리는 단계가 있다라는 건가요? 그쵸. 클렌징 폼 하기 전에 오일을 쓰듯이 얘도 카샴푸를 하기 전에 때를 한번 먼저 불려주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세차할 때는 프리워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스브로에서는 이 오렌지 크러쉬를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시고요. 이것도 향이 뭔가 오렌지 향이 날것 같은 비주얼인데. 맞아요. 얘도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상콤한 오렌지 향이 나서 이걸 뿌리면 세차할 때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무슨 향이 뭔가 나요? 환타? 그쵸? 이번엔 이걸로 저희가 프리워시를 해볼 거예요. 전 근데 이 제품 들어는 봤어요. 그래요? 뭔가 색깔이 되게 예뻐가지고 색깔 때문에 좀 기억하는? 근데 얘가 프리워시인 줄은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샴푸를 주로 알지 이 프리워시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프리워시는 사실 이 약제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그냥 고압수를 먼저 쏴도 걔도 프리워시거든요? 먼저 세정을 한번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 약제를 쓰는 이유는 약의 힘을 빌려서 좀더 오염물을 화학적으로 더잘 떨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에요. 1차로 사야 한다던 클렌징 워터나 오일 같은 개념인 거네요? 맞죠. 정확해요. 얘는 차량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실용성이 좋죠. 내부에도요? 그래서 얘도 희석을 할 건데 저희는 외부 세정을 기준으로 할 거라 1대10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물이 1300ml 정도 들어있고 원래는 130ml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저는 넉넉하게 한150 정도 넣어줄게요. 와, 색깔 되게 예쁘다. 좋아. 아,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얘를 희석을 할 때는 물부터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왜요? 왜냐면 오렌지 크러쉬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게 되면 거품이 진짜 이만큼 생기거든요. 아, 아까 딸 때도 지금 이렇게 거품이 나는데. 그쵸. 그래서 물을 먼저 넣고 나서 이렇게 오렌지 크러쉬를 넣으면 깔끔하게 약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거품 없이. 꿀팁. 자, 이제 얘를 넣어줄게요. 얘는 써보셨나요? 저는 이런 분무기는 처음 봐요. 예쁘다. 얘는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재밌어 보여요. 해보실래요? 네. 오. 이렇게 안 눌러질 때까지 되면 안에 압이 가득 찬 거라 끝난 거예요. 이걸 이제 쏘면 물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왜 쓰는 거예요? 얘는 지금 용량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를 차한대 정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말고 이렇게 이미 적정하게 희석이 된 제품도 있기는 한데 얘랑 얘 중에는 얘가 훨씬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얘를 가지고 차한대 쓰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얘한테 일단 희석을 먼저 해주고 요걸로 쓰면 훨씬 경제적이겠죠? 아, 희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구나. 한번 써볼까요? 제가 써도 되나요? 네. 자, 여기요.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차라고 치고 차의 도장면에 이렇게 약재가 묻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 도장면이 마르기 전까지 대기를 해줘요. 도장면이 마르면 차에 얼룩이 생길 수 있어서 안 좋으니까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은 달라지거든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기다려주면 얘가 약재가 도장면에 붙어서 오염물들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조금 이런 부분이 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이 조그만한 걸로 쏴볼게요. 네.
사실 저는 이거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자, 써볼게요. 네. 쓸 거야. 오! 오! 얘는 써줄 때 밑에 뿌리면서 이렇게 위에도 같이 뿌려주는 게 좋아요. 어때요? 저 좀 잘 쓰지 않나요? 네, 이제 세차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뿌려놓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시는데, 보통 세차장 보시면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고,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 한 잔 뽑아오고, 그러면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저는 노래 한 곡 들으면 딱 맞겠네요. 노래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전 뮤즈스의 할꼬예요. 뭔지.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얘네도 때가 다 불려졌거든요. 그러면 세차장 상황이랑 비슷하게 고압수라 치고 한번 물을 뿌려볼게요. 오! 지금 이 떼국물이 같이 딸려나와요.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아, 이래서 고압수를 뿌리는 거구나. 지금은 분무기인데도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고압수는 정말 세거든요? 네.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 이거 뭔가 쾌감이 느껴지는데요? 그쵸. 저희가 이렇게 프리워시로 때를 1차적으로 한번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물리적인 세정을 통해서 나머지 때들을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한번 해봤던 이 크림밤이랑 미트 대용을 다시 가지고 왔고, 얘네로 한번 닦아보시겠어요? 네. 아까 사용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나요? 네. 묻혀서? 네. 뭔가 아까보다 좀 더 잘 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 그쵸. 한 번에 네. 떨어지죠? 네. 이렇게 중간중간 미트를 한 번씩 헹궈줘야 좋아요. 미트에 남아있는 오염물을 가지고 그대로 차량 도장면을 문지르면 그게 또 기스를 그대로 만드는 거라. 아,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냥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라는 걸 봤거든요. 공부를 좀 하셨네요? 그럼요. 저도 여기 직원으로 왔잖아요. 이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트질을 할 때는 위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위에를 먼저 닦은 다음에 여기 아 여기 좋네. 여기를 먼저 닦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니. 아니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닦아주고, 여기 이렇게 닦고, 문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네. 요 위에까지만 닦으면 돼요. 그리고 와서 또 여기 위에 이렇게 닦아주고, 네. 여기 또 이렇게 위에 닦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아, 뒤에. 이렇게 가서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두 개 쓰기도 해요. 막상 이야기 듣고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깨끗해진 거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긴 해요. 그쵸. 열심히 해볼게요. 제 차 또 깨끗하게 관리해줘야죠. 차도 없는데. 자, 이렇게 이사원님께서 닦으신 결과물이에요. 아까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위에가 프리워시 안 한 거, 밑에가 프리워시 한 거. 네, 차이가 보이시나요? 되게 프리워시 한 대가 더 깨끗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그쵸? 이런 데는 잘 안 닦였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색깔도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이쪽이. 그리고 이렇게 안 닦이는 거는 아마 이게 화분 받침이라서 나무에서 나온 수액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따로 닦아주는 제품이 또 있어요. 특정 부위에만 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카샴푸랑 프리워시로 할 수 있는 세정은 다 끝났다. 정말 간단하게 하면 카샴푸 여기 위에 한 것처럼 카샴푸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남는 게 별로 보기 싫다 그러면 프리워시도 같이 해주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 그러면 내가 클렌징 한 것처럼 카샴푸도 1차, 2차 세안제가 있다? 그렇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네요? 그게 오늘의 정리죠. 그쵸? 네, 완벽해요. 근데 이거 테리타올인가? 너무 더러워요. 얘가 테리패드인데 저희가 지금 워시패드로 대체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더러워졌죠? 너무 더러워요. 이게 차량 오염물이 붙어도 이렇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차 도장면에 다시 닦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스가 나겠죠? 이 모양대로 그대로 기스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립가드라는 거를 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데 그물망처럼 있어가지고 먼지가 요 밑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먼지가 위로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문지르면 먼지가 떨어져. 얘는 지금 저희가 버킷 대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보면 엄청 여기 밑에 보이세요? 뭔가 침전물 같은 게 있는데요? 그쵸. 얘네가 있는 상황에서 밑을 집어 넣으면 이 침전물이 그대로 올라올 거야. 어우, 뿌얘진다. 그리고 얘네가 막 위로 올라오거든요? 쉽게 보면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대로 먼지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차에서 떨어진 먼지를 다시 밑에 붙여오는 셈? 그래서 이번에는 그립가드에다가 직접 얘를 한번 문질러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문질러서 먼지를 떨어낸다는 기분? 이게 빨래판처럼 한번 문지르면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깨끗해졌어요. 오염은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깨끗한 패드를 가지고 카샴푸를 다시 묻혀서 도장면을 문질러줘야 차량 기스를 최소화하면서 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밑에 보면 지금 오염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 밑에 오염물이 가라앉아 있는 걸 위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버킷 쓸 때 얘도 같이 분해를 하는 게 현명하네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없으면 버킷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침전물이 쌓여 있는 거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그립가드고 이 그립가드 위로는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맑은 물과 카샴푸 거품을 패드에 묻혀서 자동차 도장면을 세정해주는 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위에가 맑은 것 같은데요? 얘는 깨끗하지 않나요? 네, 깨끗해요. 근데 여기 밑에는 더럽다. 벌써 여기 위에 떠오르는 거 보이죠? 이거 필수템이네. 그쵸. 완전 필수. 이제 하선해도 되나요? 아니요. 세안하고 뭐 하세요? 저는 영양크림 바르고 세럼 바르고 차도 이렇게 세안을 해주고 위에 로션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재오염되는 것도 방지가 되거든요. 약간 보호하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운전을 할 때 흔히 돌빵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돌빵? 들어봤어요? 돌빵이 뭐예요? 이게 차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달리면서 바닥에 있는 돌이 튀어가지고 내 차로 부딪히는 현상인데 이게 코팅을 해놓으면 이만큼 파일게 이만큼만 파이는 거죠. 짜잘짜잘한 돌멩이 정도는 얼추 막아줘요. 생활 속 기스가 계속 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도 코팅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약간 우리 자외선 방지하는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코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쵸. 사람도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면 주름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쵸. 차는 안 바르면 잔기스가 생겨요. 잔주름. 마음 아프죠. 코팅 꼭 해줘야겠어요. 네. 근데 오늘 코팅도 들어가는 건가요? 다음에 해야죠. 저희 퇴근 시간도 다가왔거든요. 우리 칼퇴 해야죠. 맞아요. 빨리 갑시다.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